오늘은 갈래기로 로터리 쳐준 곳을 제가 지금은 호미 갈래기로다가 호미 갈래기, 호미가 갈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두둑을 만들어서 비닐로 씌우고 있는데요. 요게 텃밭 농사지면서 혼자도 가능하답니다. 기계 없어도 되고요. 제가 요 아래 텃밭에 주먹나무 심어놓은 곳이 주먹이 오랜 시간 되니까 주먹이 죽기 시작해가지고 제가 그 자리에 주먹, 죽은 주먹, 갈래기, 요것이 호미 갈래기입니다. 요걸로다가 두둑도 만들고 그리고 비닐에도 씌워주면서 그렇게 합니다. 요거 은근히 하면은 운동도 되고 좋아요. 호미로다가 이렇게 비닐 멀칭을 하는 거랍니다. 천천히 천천히 스루스루 스루스루 힘들게 하면 몸도 아프고 손도 아프고 발도 아프고 그러니까 천천히 예, 첫째 고랑 두째 고랑 세 번째 고랑 요렇게 만드는 건데요. 은근히 시간 투자입니다. 어디 봉사 왔다 생각하고 천천히 천천히 하니까 힘은 안 들어요.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고랑을 비닐 멀칭을 해줬습니다. 요거 지금 몇 시간 투자할게요? 1시간 40분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고추를 심는 건데요. 노지 고추. 노지 고추를 구멍을 한 50cm 간격으로다가 뚫어가지고 고추를 심는 기계가 있어요. 그걸로 꽝 뚫으면은 고추 심기 그래도 시임단이다. 이 손가락 표시로다가 해보니까 저는 한 50에서 60cm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 이렇게 한 손으로 찍고 요게 구멍 뚫는 기계인데요. 쉽죠? 손 수동이로다가 구멍 뻥 뚫어가지고 그 속에다 넣으면 되고요. 이 고추 심을 때 자꾸만 해마다 하다 보면은 그래도 쉬운 것 같아요. 올해도 고추 심기는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럼 처음서부터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실까요? 처음부터 시작! 맨땅에 해는 것서부터 보여드릴게요. 지금서부터 시작! 영상 보세요. 어떻게 심나? 짝짝, 짜락짜락짜락 하고. 자, 어떻게 제가 손 갈래기로, 호미 갈래기로, 두둑을 만드나? 자, 보실까요? 저는 호미가 갈래기랍니다. 두둑을 호미로다가 직접 두둑을 만들어요. 근데요, 그런데 두둑은 제가 일하기 편하라고 엄청 넓게 만듭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두둑을 깊게 해요. 그래야 고추 심어 놨을 때 병이 탄저병 이러는 게덜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물빠짐도 잘 이렇게 해 놓는 게 심는 데 도움 되는 것 같아요. 고추 따는 데에. 저도 여러 농사 이렇게 지어 보니까 자꾸만 한해한해 다르게 공부를 많이 한답니다. 공부는 제가 어디서 했느냐고요? 유튜브에서 공부합니다. 고추 심는 법 하고 치면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요. 호미 갈리기. 제가 이 호미로다가 두둑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두둑을 깊게. 근데 힘은 안 들어요. 이렇게 한 고랑 만들고 제가 이제 영상 찍는데요. 이게 고추 심는, 모종 심는 도구예요. 그걸로다가 쿡쿡 눌러가면서, 그렇게 심는 거고요. 한 손으로 영상 찍기 하면서, 지금은 힐링 시간이랍니다. 제가 커피도 마시고, 맛있는 커피도 마시면서, 일을 하니까 힘은 안 드는 것 같아요.
요거 조금 있으면은 이제 다 심게 되는데요. 고추무중 옆에 보이죠? 요거 여기다가 심을 겁니다. 심기 전에 저를 따라와 보실까요? 옆에는 제가 딸기도 심어놨답니다. 이 딸기가요, 이제 일하면서 여기 딸기가 빨갛게 그렇게 익기 시작하면요, 딸기도 따먹으면서 일을 한답니다. 주먹나무, 우리 집 주먹나무는 엄청 오래된 거예요. 보통 25년에서 30년 정도 키우는 거 주먹나무인데요. 예쁘지 않나요? 내가 생각하기에도 주먹나무 예쁜 것 같아요. 예쁜 것 같아요. 예쁜 것 같아요. 종달새처럼 누가 나보고 얘기한다 그래갖고, 종달새 말고 천천히 안녕하세요, 우리 집 주먹나무입니다, 바우세미 농원입니다, 이렇게 하여튼간에 일하면서 심은 안 드는 것 같아요. 핸드폰으로 이렇게 영상 찍으면서, 요즘에는 이거 잣나무인데요, 오래된 잣나무예요. 요거는 은행나무이고요, 은행이 타닥타닥타닥 붙은답니다. 지금은 연초록의 빛으로, 연초록 초기로초의 실록의 계절로, 이제 6월달 되면 실록의 계절인데요. 5월은 장미의 계절이고, 장미꽃 엄청 로사리오의 달. 철쭉꽃이 이제 예쁘게 피기 시작했어요. 매화꽃도 예쁘고, 철쭉꽃도 예쁘고, 우리 들어가는 입구에는 지똥나무로다가 조경을 해놨는데요. 그 지똥나무가 잎이 연초록에 초록 색깔로 변하면서 이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힐링하면서 일하면서, 요게 지금 지똥나무인데 예쁘죠? 집 들어가는 입구 를 이렇게 지똥나무로 조경을 해놨습니다. 자, 하우스 옆에는 소나무도 예쁘게 피어 있고요. 자, 보실까요? 여기가 어디냐면요, 하우스인데요. 하우스에다가 1차로 고추를 심어놨어요. 고추는 잘 자라고 있고요. 이게 은근히 고추를 심어놨더니 여기 하우스에서 잘 자라고 있어요. 이거 잘 자라죠? 벌써 꽃도 피기 시작했네요. 고랑에는 제가 대파씨 모종 씨앗을 뿌려가지고 11판 제가 만들었었는데 다 나가고 가져가서